다음 주꼭 나오십시오. 다음 주에 이제 그 야매 또 국세지방세 또 야매가 있고 여러 몇개 있거든요. 또 유종의 미를 거둘 테니까 17번 가볼게요. 17번은 문제가 나오면은 이건 일단 제끼셔야 됩니다. 제끼 역수관계를 보시라 했죠. 그래서 우리 그 테마 특강 교재 60페이지로 한번 보세요. 60페이지로 가시면은 가시게 되면은 자 어림셈법이라는 게 나왔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잡아도 드릴게요. 17번에 1번하고 4번을 묶어보세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순소득 순서가 8이면 자본회수 기간이 8년 걸린다는 건 동일어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니까. 그럼 순소득 순서가 8이란 거와 자본회수 기간이 8년 걸린다는 건 그냥입니까? 예, 똑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건들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이게 똑같이 나오면은 이거는 풀 필요가 없고 다른 게 정답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3번하고 4번을 묶어보세요. 3번하고 5번이죠. 3번하고 5번을 묶어보시면은 이게 역수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야매에 순종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배당은 세전으로 가죠.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뭐가 역수죠? 지분 배당률이 역수예요. 그죠? 지분 배당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역수라고 한다면 자, 그럼 이게 역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사면은 4분의 1은 25%가 맞으니 정답은 2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줘요. 얘네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쪽으로 찍었어야 된다는 거죠. 부채 감당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험에 나왔고, 감정평가 시험 문제도 그렇게 예시를 합니다. 1분을 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한번 풀어볼까요? 1분을 넘는지. 자, 우리가 유형순이라고 하죠? 유형순. 유형순. 부세, 영세. 자,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유효 총소득이 8억이죠. 영업 경비가 얼마예요? 3억. 그럼 순소득이 5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2억이죠. 2억이면 세전 현금 수지가 얼마가 되겠어요? 3억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우리가 이제 얘는 총투자가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내려가죠, 그죠? 그럼 총투자 금액이 40억이고요. 순소득이 5억이니까 8이 맞죠? 그럼 얘는 2개 맞는 거예요. 근데 풀 필요는 없었죠.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우리가 지분 투자가 올라가죠. 전투제라고 이제 암기하시는데 지분 투자가 올라가고 세전으로 나눕니다. 그럼 세전현금 수지가 3억이었죠? 그 다음에 총이 40억인데 저당이 28억이면 얘가 12억이 되죠. 그럼 4배잖아요. 그럼 얘가 25%가 된다는 거 맞죠? 그럼 어디가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채 감당률. 순투부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무슨 서비스액으로? 부채 서비스액. 그럼 순소득이 5억이죠.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예요? 2억. 그러면 2.5가 되겠죠. 3이 아니죠. 몇 번이 정답입니까? 2번. 꼭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아시죠? 순대가미 넘겨볼게요. 어디 있냐? 넘기시면은 제 테마 특강 요약 우리가 57페이지로 가시면 57페이지 영업소득세 계산이라는 게 있나요? 순대이감이죠, 그죠? 순대이감, 순대가미. 순대이감, 순대가미로 암기하세요. 순대가미, 감가와 이자를 빼서 가세소득, 가세세상소득이 나오면 세율을 곱한다. 근데 유형순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유형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형순으로 이제 순서를 가져서 순소득을 구해야겠죠. 유형순입니다. 유형순. 자, 그러면 유효총소득이 5천만 원. 영업경비가 3천만 원.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2천만 원이 되겠죠. 대체 충당금을 더해야 되죠. 대체 충당금이 얼마입니까? 500.
500만 원. 그럼 2,500이 되겠죠? 그럼 감가상각이 얼마예요? 600만 원. 이자가 400이죠. 빼면 1,000이니까 1,500만 원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세율이 30%니까 0.3을 곱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얼마가 영업소득세가 되겠어요? 450만 원. 우리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가겠습니다. 자, 19번도 이제 합폐시장 가치니까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전 페이지 있을 겁니다. 페이지. 우리가 페이지 55페이지 들어가셔서 가시면은 합폐시장 가치라는 게 있죠. 계산 요거 들어볼게요. 합폐시장 가치입니다. 19번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연내 나오면 감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금의 내과계수와 역수관계는 일시불의 미래가치입니까? 자, 우리가 감칭계수입니까? 감칭계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시면은 원리금이 나왔잖아요. 그 원리금이 나와서, 자, 미상한 대출 잔액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제 55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중간 라인에 보시면은 이번에 잔금이라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자, 55페이지 가시면은 테마 22의 1번, 2번 잔금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잔금이 미상한 대출 잔액이죠. 미상한 대출 잔액. 미상한 대출의 잔금이에요. 미상한 대출의 잔액을 본다. 잔금을 봅니다. 그럼 원리금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잖아요. 원리금이 연금이거든요. 땡겨서 갚아버려요. 그 원리금이 연금이고 연연이라는 걸 곱하죠. 그럼 뭐의 현가계수로 곱합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그럼 잔여기간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미상한 대출잔액을 계산할 때는 일시불의 현가로 이용합니까? 연금의 현가입니까? 연금의 현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저당상수가 나왔어요. 원금이에요?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균등이죠.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상한방식 쓰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4번의 저당상수는 원금이 맞다, 원리금이 맞다. 원리금 상환할 때 쓰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5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우리가 5번은 자, 제 요약에 보시면 잔금 비율이라는 식이 있잖아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죠. 연금의 현가계수가 공식이에요. 그럼 그냥요, 거기에 이자율도 들어가요. N이라는 만기도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잔여기간이 들어가니까 이제 남은 자당기간의 함수로 또 구성을 한다는 건 맞는 지문이에요. 자, 잔금 비율은 저당 대출에 대한 비상한 금액의 비율은 맞는 거죠. 그죠? 5번이 정답인가요? 맞죠?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31번은 아까 20번 갑니다. 따라서 부채 감당률. 근데 이제 응용 문제로서 만약에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좀 믿어요. 자, 갑니다. 20번은 무슨 감당률을 구하래요? 부채 감당률을 구하면은 순투부죠.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누겠죠. 자, 그러면은 대입시켜 볼게요. 자, 지금 부채 감당률을 모르잖아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자, 대출 총액이 얼마죠? 2억이죠. 자, 2억입니다. 그러면 자, 부채 서비스액은 2억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잖아요. 그죠? 그럼 저당 상수는 자, 이렇게 보세요. 2억에다가 0. 얼마예요? 102지.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2억을 이 빵빵 빵빵빵 치면 안 되니까 그냥 계산기에다가 2 곱하기 0.102를 그냥 곱해 버리세요. 0.204억이 나오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순소득이 2,5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0.25억이 됩니다. 0.25억. 그런가요? 그러면은 더 계산이 편하잖아요. 공을 안 쳐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0.25를 0.204로 나누면 되겠죠. 나눠보세요. 약 1.22 나오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어,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2억을 치려면 이 빵빵 빵빵빵 빵빵하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2를 살리세요. 살리고 0.102를 곱하니까 0.204가 나오죠. 0.204라는 거는 2040만 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2500만 원도 소득정보로 고치는 게 좋잖아요. 그럼 0.25로 고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2억에다가 곱해서 2040만 원 나와도 되고 그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 계산 방식에 대한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이거 아시겠습니까? 소득정보로 가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이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요약을 본다는 것보다 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아는 지식 내에서 21번에 가장 옳은 것은 몇 번이 가장 맞을까요? 2번이 맞죠. 그죠?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확실히 틀리냐. 그렇죠. 다음 부동산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에 가장 옳은 것은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을 제거하는 거죠. 체계 제거, 비계 제거.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하는 경우와 특정 자산에 집중 투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체계적 이용까지 제거되는 거죠. 2번이 확실히 맞죠. 2번이. 2번에 보시면은, 자,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같은 수익이면 낮은 위험, 같은 위험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선택하는 게 평균 분산 지배원리 개념을 갖고 왔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효율적 전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들어보세요. 자, 이게 기대 수익률이고, 이게 위험이라면 비례관계니까 효율적 정서는 우상향합니다. 우상향. 이게 나왔었어요. 감정평가 시험에. 우상향하는 형태로서 주어진 위험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겠죠. 맞는 거죠. 무차별 곡선 있죠. 무차별 곡선은 위험의 평은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이죠. 이렇게 오목이 아니라 볼록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볼록하는 것은 위험 현무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기울기가 가파로서 더 위험면적이죠? 그러면 보수적이 되겠죠. 보수적이 되고. 그 무차별 곡선에 상대적으로 보다 가파르다면 덜 위험면적이에요? 더 위험면적이에요? 더 위험면적인 공격적이 아니라 보수적 투자가 되겠죠. 정답 2번인가요?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은 뭐 또 요약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자, 확실히 틀린 거. 자, 대답을 안 해서 가볼게요. 니츠로 가볼게요. 니츠로 가시면 가보세요. 자, 페이지로는 우리가 니츠 페이지가 교재로는 66페이지에 있죠? 66페이지 가시면은 뭐가 틀렸냐면 22번의 정답은 4번이 틀었어요. 그죠? 4번. 거기 보시면은 1인 소유 한도의 50%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게 주식 소유 한도예요.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주주일인가 그 특별관계자 발행주식의 총수의 자기 관리는 30이었고 위탁 관리가 40이었거든요. 근데 다 50으로 바뀌었어요. 유력하다는 얘기죠. 그죠? 고쳐주세요. 고쳐주시고. 다른 것들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제 보실 게 들어갑니다. 자, 22번에 1번. 자, 다음 주에 또 낼 거지만, 자기 관리는 설립 등기로부터 며칠 이내. 아니, 10일 이내가 설립 보고서 작성이고, 3개월 후가 현황 보고서요. 그죠? 그래서 작성을 국장한테 제출하고요. 자, 현물 출자는 설립 때는 안 되죠? 근데 영업인가나 등록을 한 후,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나면 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부동산만은 아니에요. 다음에 부지가 임신했다. 그럼 부동산이 더 많아진 거죠? 그죠? 지상권, 임차권, 신탁의 수익권. 그래서 부동산 사용하는 권리, 신탁 종류의 신탁 수익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들어가고 대토부상권도 들어가요. 그죠? 자, 우리가 주식 공모는 영업인가 전까지 발행하는 주식의 일반의 청약을 제공할 수 없으며 영업인가의 2년이죠. 그래서 자, 다음에 2년. 네가 공모했지. 그러면 영업인가 후 몇 년 이내에 주식을 공모해야 돼요? 2년 이내에 주식을 공모해야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2년 이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수의 몇 분의 몇 백분의 30 이상을 일반에 청약을 지원한다.
자, 5번은 제 프린트했지만 설립자금이 533이죠. 그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얼마? 5억.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은 3억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답 몇 번? 4번. 자, 간 김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간 김에 가면은 아까 그대로 거기 위로 올라가 보세요. 페이지로 가시면은 아까 66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나요? 들어갑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물적 담보나 신용도예요? 사업성이에요? 자, 소급입니까? 비소급입니까? 제한소급이죠? 부의금융이라는 게 오래 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갖고 올 거거든요. 부의금융은 사업주의 장점입니다. 차입자는 좀 지워주세요. 차입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차입자는 프로젝트 회사거든요. 그렇죠? 차입자보다는 사업주가 맞습니다. 금융기관의 장점이 아니라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죠. 위험이 감소할 수 있고요. 보증보험 다양한 주체인데 제가 낸 게 리얼이에요. 그죠? 정보가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문제를 해결했죠. 그러면 정보가 대칭성이기 때문에 비대칭 문제를 감소시키죠. 사업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그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의 순위는 개발에 따른 공사비를 개발이 우선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답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23번의 정답. 4번이죠. 자, 그, 이는 당해 사업 자체에 만약에 이제 그 인천 고속도로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나르면 톨게이트비를 받잖아요. 그럼 그 자체의 수익성이 있죠. 또 설비에 의존하고 모든 당사자가 당해 개발 사업의 사업성의 검토를 집중했죠. 그럼 제 요약도 있지만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오히려 감소하죠. 서로 공유하니까. 맞나요? 1번. 해당 사업이 파산하더라도 비소구잖아요. 대출자는 사업주한테 상환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 제한되어 있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건 당해 사업에 발생한 현금 흐름에 의존합니다. 수익성 높고 장기적인 사업. 자, 사업주가 신용이 취약할 경우에도 사업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가능해요. 다양한 사업 주체를 참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 간의 보증과 금융 참여에 통해서 위험이 분산이 가능하다. 자, 5번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부의금융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업주의 채무 수용 능력을 제고시키는 거죠. 찾았죠, 그죠? 다음 주 갖고 올 거지만 이번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좀 쉽게 나왔어요. PF가. 그래서 다음 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셨죠? 그다음 24번은 뭐 들어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일단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부동산 금융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는 몇 번이 틀렸냐면 24번의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필기를 해도 좋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원리금의 상환과 잔금은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이 부의 상환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자, 갑니다. 자,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천만 원에 10년에 10% 고정금리를 강조했죠. 그럼 원리금을 보세요. 원리금.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 누가 제일 초기에 맞느냐. 갑니다. 초기하고 후기에요. 그럼 항상 제가 강의 때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균등하잖아요. 130씩.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130씩 균등하다라는 거 이해 가셨죠? 최증식은 올라가는 거죠. 최증식은. 그럼 최증식은 점점 그냥 해요. 늘어나요. 그 원금 균등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처음에 부담이 제일 높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초기에는 1번 누가 제일 높아요? 원금, 원리금, 최증식, 차입자 초기 상환 부담이 가장 작은 게 최증식 상환이죠. 초기에.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5번, 4번, 5번을 이제 연결시켜 볼게요. 4번, 5번 찾으셨죠? 근데 잔금에 대한 건 틀려요.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틀린 게 들어보세요. 갑니다. 잔금은 그래프가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지는데 잔금은 달라져서 초기와 후기가 좀 달라져요. 그럼 천만 원이 처음에 원금이라면 이게 상환되겠죠, 그죠? 천만 원이 자 초기의 원금이라면 초기 원금입니다. 자 그러면 잔액이 점점 줄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천만 원에서 10년이면은 100만 원씩 원금 균등으로 상환돼요. 그래서 원금이 균등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리금 균등은요, 그냥입니까? 처음엔 원금을 조금밖에 안 냅니까? 잔액이 조금밖에 안 들어들어요. 나중에 확 가는 거죠. 근데 최정식은 달라요. 최정식은 천만 원이 더 늘어나요. 왜? 이자도 안 내다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렇게 된다는 거는 요만큼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죠. 천만 원입니까? 천만 원보다 많아집니까? 그게 부의 상환이에요. 그죠? 그래서 104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여기 초기서부터 부의 상환이 발생한 거예요. 몇 번 정답? 4번이 정답이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5번을 이제 설명한다면,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처음에 상환 부담이 큰 게 원금, 원리금, 최정식이잖아요. 그 남아있는 잔금은 누가 제일 많을까요? 최정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이죠. 그러면 최정식이 많다라는 건 납부할 누적에 대한 이자가 크겠죠. 그럼 누적이자는 그 잔금의 순서예요. 그럼 원금 균등이 가장 작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2번 변동은 대출자를 인플레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잖아요. 자, 사실 저도 이제 대출을 많이 받지만 CD에서 코픽스로 가는 흐름이에요. 근데 아직도 CD를 쓰는 은행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CD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 뭐 틀린 집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코픽스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정답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25번은 바로 갈게요. 이건 제 요약을 가셔야 됩니다. 자, 시장 이제 1차와 2차 시장이 있죠. 갑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가시면 자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연습게임 좀 하고 올게요. 밑에 65페이지 하단 저당의 유동화 찾으셨죠? 자, 65페이지 밑에 저당 유동화 찾으셨습니까? 자, 저랑 같이 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수요자가 차입자예요. 그럼 수요자가 차입자였으면 몇 차죠? 1차. 2번에 2차는 투자가 있죠. 그럼 1번은 왜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1차 시장입니다. 동감하십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저당이 유동하는 주시장 같은 다른 자본시장이 침체 시 자금의 흐름이 왜곡된 걸 방지할 수 있죠. 그런가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디귿번에 자 메뉴에 65페이지 메뉴에 디귿번에 자본시장이 오히려 침체 시 자금의 흐름을 방지하죠. 왜곡 방지를. 그대로 들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세요. 제 프린트. 자 유동화를 활성화하려면 몇 차 금리가 높아야 돼요? 2차가 낮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3번은 일반적으로 2차 저당시장에 발행된 유가증권이 2차 금리예요. 그럼 2차가 주택대출금리 1차보다 더 낮은 금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 테마 요약에 니은에 보시면 많은 재원입니까? 한정된 재원입니까? 한정된보다 많은 차입자한테 공급하죠. 유동화 된다는 거는 자기가 많은 재원이 있으면 유동화를 안 해요. 그래서 많은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자금의 수요자한테 자금 유도하고 제공할 수 있고요. 자, 1차 대출자들은 자금의 여유가 있을 경우는 저당을 자신 포트폴리오 일부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셔야 되죠. 정답 확실히 2번이 정답이죠. 그죠? 그 다음에 26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얘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게 매월이 나와요. 매월. 매년이 아니라 매월 상환 방식입니다. 찾았죠, 그죠? 그래서 일단 2천만 원을 빌리 2,400만 원을 빌렸고 연이자가 5%잖아요. 그럼 12개월로 나누셔야 돼요. 10년이니까.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어디까지 이제 엄리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보여 드려 볼게요. 자, 엄리 이제 계산을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지금 26번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요. 그냥입니까? 원금이 균등합니까? 원금이 균등해요. 이자가 줄죠. 첫해 이자가 제일 많아요.
많고 상환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원리금을 지금 구하는 건데 원리금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점점 이자가 줍니다. 그러면 팁을 드리면 5번을 찍으면 안 돼요. 5번은 왜냐면 원리금이 균등하잖아요. 이건 원리금 균등이기 때문에 답이 안 됩니다. 그럼 5번은 무조건 날리셔야 돼요. 동감하십니까? 그 다음에 금액이 두 번째 가서 금액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가서 금액이 크게 된 2번은 절대 답이 되지 않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문제를 중간에 풀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볼게요. 자, 지금 1기와 2기입니다. 1기와 2기인데 자, 보시게 되면은 원금 이자 원리금이죠. 원금 이자 원리금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월이잖아요. 매월이면 지금 2,400만 원이 전체 금액이 되죠. 자, 이거를 몇 개월로 나눴어요? 12. 근데 우리가 10년이니까 12개월이면은 120개월로 나누셔야 돼요. 그럼 20만 원이 뜹니다. 그럼 얘도 20만 원입니다. 그죠? 원금이.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원리금은 이자를 합쳐야 되잖아요. 그럼 20만 원보다 높게 나옵니다. 20만 원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30만 원의 정답이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도 20만 원을 넘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는 계산 문제는 얘네들이 중간에도 맞출 수 있는 정도를 해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 끝까지 안 해봐. 아, 난 진짜 검사하고 싶어 그러지 말고 그냥 4번 찍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이자라는 건요. 2,400만 원에다가 5%죠. 5%는 10%의 반이에요. 그럼 10%는 240이니까 120이죠. 10을 나누면 10만 원이 됩니다. 10만 원. 그럼 30만 원이 되죠. 자, 왜 제가 이거를 4번을 찍고 가냐면 여기 이자가 계산이 복잡해요. 원금을 빼야 되니까요. 그래서 4번을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들어가 보면은 2,400에서 20을 까요. 그럼 2,380만 원이 나옵니다.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가요? 여기다가 5% 한 다음에 12개월로 나눠줘요. 그죠? 그럼 약 9만,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거는 99,167원 정도가 떨어지거든요. 약. 그죠? 그러면 299,167원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하자. 원금 균등이다. 그 5번은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그다음에 원금은 두 번째가 많아지진 않을 것이다. 근데 2번은 두 번째가 금액이 많아질 수는 없죠. 그럼 2번은 아닐 것이다. 딱 봤더니 원금이 20만 원 나왔다. 그죠? 그럼 30만 원이다. 그럼 정답은 4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죠. 그런가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예, 계산했는데 이제 허무하죠.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아씨, 이것만 알았으면 찍었을 텐데, 그죠? 자, 근데 이게 예상되는 게 매월이 나올 때가 됐어요. 매월이 한 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월이 나오면 12개월로 나눠줍니다. 언제나 뜹니다. 근데 제가 이상하게 제가 뜬다면 떠요. 희한해. 그래서 원리금 상환도 제가 3회차 나옵니다 그때 떴거든요. 그때 희한해.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흰기가 있긴 한데 그걸 또 너무 바라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 마시고 신기가 있다고 해서 꼭 저도 믿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좀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고 그 다음 27번은 자, 우리 요약도 있긴 하지만 자, 일단 조금만 더 볼게요. 65페이지로 가시면 65페이지에 리을번에 금융기관이라고 있죠. 자, 우리가 65페이지 가시면 거기 위에 기억니은 리을에 금융기관 있나요? 자, 그럼 금융기관의 장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장점? 자, BIS라는 건 뭐냐면 자기자본 비율이 뭐냐면 현금 보유 비율이에요. 자, 유동화가 되면 돈이 들어와요. 현금이 많아집니다. 그럼 유동성이 증가되고 유동성 금리 위험이 감소합니다. 대출력이 확대되는 게 금융기관 입장이에요.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찾았죠?
자, 1번은 틀린 지문은 아닌데 이건 차입자 입장이에요. 누구 입장이다? 여기서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번은 차입자 입장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초기 부담 없이 소자본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는 건 맞죠? 근데 누구의 것이에요? 차입자죠. 자, 2번 유동성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금리 위험, 유동성 위험은 감소합니다. 4번은 투자자 입장이에요. 누구 입장이다? 투자자. 그래서 우리가 MBS 같은 경우는 그 H공사에, HF공사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거든요. 그럼 안전하잖아요. 그럼 누구 입장이다? 투자자 입장이 되죠. 여기는 금융기관 입장을 얘기한 거죠. 그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28번은 뭐 우리가 BTO, BTN은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냥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거는 일단 가볼게요. 또 요약을 또 찾으실 분이 계셔서 넘겨볼게요. 이것도 나왔어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또 감정평가 문제를 보여드릴 테니까. 페이지로는 70페이지죠. 70페이지 세셨죠. 그래서 빌드는 건설한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는 운영하고 리스는 뭐예요? 이전이죠. 그다음 비오는 이제 소유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풀어드리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28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잡니다. 자, 우리 부동산 개발 방식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SO 시설에 건설이 있죠. 빌드입니다. 건설하여.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시설 주문 관청에 리스 있죠. 리스가 L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스 기간 종료 시설 소유권 주문 관청에 양도하죠. 특히 주문 관청에 양도하는 것이 자기 소유권이 아니죠. 그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국가에 기속하는 거예요. 양도. 그래서 T. 그죠? 양도가 됩니다. 그럼 BLT가 맞잖아요. 근데 이번은 이제 틀렸는데 자, 골라드려 볼게요. 사업 시행자의 SO 시설을 건설 있죠. 빌드. 건설 소유해서 시설을 운영했죠. 오퍼레이트. 운영했고. 자, 그 다음에 계약 기간 종료 시설 소유권 주문관청 양도 있죠. 트랜스퍼죠. 그러면 BOT가 되겠죠. 자, 우리가, 자, 우리 요약을 한번 가볼게요. 70페이지로 가시면 사업 위탁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제가 탁이 들어가면 그럽니까? 수수비 붙습니까? 지분 공유하지 않죠. 그래서 3번은 사업 수탁이라고 해도 돼요.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한테 명의로 가요. 근데 개발 지분과 토지 소유자의 개발 업자에 공유한다는 건 이건 등가 교환이죠. 그럼 수수료를 취한다고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자, 토지 신탁은요. 중요한 게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가죠? 사실상이 아니에요. 부기등기에서 우리가. 그럼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이 아니라 형식상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문제를 풀다가 오른쪽 문제에 신차지 있었죠. 신차지는 종료 후 건물이 시가로 양도고 토지가 무상이죠. 그러면 5번에 가시면은 신차지 방식은 차지계약 종료 시점에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 시가로 양도한다는 것이 되죠. 1번이 정답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9번은 좀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넘겨보시면은 넘겨보시면은 전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 자, 우리가 타당성 문서 69페이지로 갑니다. 자, 따라보세요. 지시성 타투.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좌측에 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거기에 시장 연구와 시장성 연구가 있죠. 흡수율은 시장성에 들어갑니다. 흡수율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시장성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시장성은 매매임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흡수율은 얼마만큼 매매되는지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시장성에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야매를 가르쳐 드릴게요. 흡수율은 몇 글자? 그럼 시장에 들어가요? 시장성에 들어가요? 그렇게 맞춰보세요. 정답 1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자, 부동산 시장 분석은 개발업자는
대상부동산의 시장을 차별화시키는 건 맞아요. 공급, 그 다음 세분화, 수요를 세분화시키고 수량 분석에 초점을 정립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자료를 수집을 제거할 수 있다. 그 다음 지역경제는 제 박스도 있지만은 특정 지역이나 도시의 모든 부동산이에요. 기본적인 수요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은 이제 대상개발 사업에 성공적인 수행될 수 있는지를 여부를 분석해서 이 대상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세후 현금 수지를 갖고 따지죠. 대상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해서 언제나 투자자한테 채택되는 건 아니죠. 투자자 입장에서 대상개발 사업은 투자 가능한 대안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죠? 그 보시고요. 그 다음에 30번은 자 29번은 1번이에요. 30번은 넘겨보세요. 우리가 페이지 가시면 72페이지 가십니다. 가시면 거기 밑에 임대차 유형 활동이라는 게 있죠. 그럼 자 우리가 주거용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업용이 있습니다. 공업용 그 다음에 사무실이나 공업용 매장용은 사람을 매장을 시키는 묘지가 아니라 쇼핑센터 같은 걸 얘기하죠. 상업용 부동산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임차인의 선정 기준입니다. 임차자 그래서 임차자의 선정 기준 어떻게 선정하냐 주거용은 그냥요 유대관계요. 유대성 서로 어울려야 된다는 거고요. 자 얘는 목조건물에 화학공장 들었으면 안 되죠. 그 용도에 적합해야 돼요. 적합성이고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은 가능 매출액이죠. 가능 매상고 가능 매상고 수익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기기법이 제가 주유소 습격 사건 얘기했죠. 영화 그 다음에 설경구시 나오는 공공의적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의 유형이에요. 임대차의 유형을 본다면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의 계약 자 얘는 무슨 임대차요? 조임대차 전체적으로 다 내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순임대차를 내서 순수한 임대료만 내고 나머지를 협상하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작년에 계산 문제가 나온 게 비율임대차가 나오죠. 야매로 가면은 자 얘는 지읒 들어갔으니까 주거용은 무슨 임대차죠? 조. 자 이건 공순이죠. 이렇게. 그러면 1번이 틀렸죠. 그죠? 1번. 주거용은 유대성이고 매장용은 수익성입니다. 사무실과 공장이 적합성이 되겠죠. 2번이 맞죠. 조임대차는 임차인의 조임대를 수령한 그 전체적인 임대를 임대인이 순임대를 제외한 세금보험료를 다 내요. 순임대차는 임차인은 순수한 임대료만 임대인의 지불하고 나면 나머지 경비를 임차한테 직접 부담해서 협상을 하죠. 비율임대차는 일정 비율이 중요하죠. 그래서 임차인의 수입이 일정 수준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추가로 지불하게 되겠고요. 주거용은 지읒 들어가니까 조. 매장용은 비율. 공순이죠. 사무실 또는 공장은 순임대차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 이제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들 넘겨보세요. 페이지 73페이지로 가시면 되고요. 마케팅에서 자 31번은 영어가 안 나왔지만은 답이 하나 딱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1번의 정답은 몇 번으로 생각하십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숨겼었어요. 아이다가 숨겨줬죠. 소비자가 있고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있죠. 자, 그래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뭐라고죠? 아이다요. 자, 아이고죠, 아이고. 그 무슨 점유? 고객 점유죠, 고객 점유.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각 단계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소비자 나오고 구매 의사 결정 아이다 나오면 고객 점유가 되죠. 자, 1번은 저번 시간에 풀어봤지만 부동산 마케팅의 정의예요. 부동산 자체 마케팅과 부동산 업, 즉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이라는 의미도 지니고요. 자, 부동산 마케팅 환경은 거시와 미시인데 거시는 환경이 들어가죠. 자연, 경제, 기술적, 정치, 행정, 사회, 문화적 환경. 자, 공급자는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따라서 틈새 시장을 점유. 틈새 시장을 점유시키면 그게 시장 점유가 마케팅이 돼요. 틈새 시장 점유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5번에 재판 가유가 있었죠. 그 중에서 중개업소 부르는 거는 유통용도가 되겠죠. 다른 거는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2번이 조금 어려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은 건데 32번은 5번이 틀렸어요. 그죠?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32번은 몇 번이 틀렸다고요? 자, 들어보세요. 컨버스는 데일리 이론의 분기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보고 두 도시의 분기점의 상거래의 흡인력이 서로 같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서로 다르다, 같다. 같다. 자, 요걸 이제 못 잡았어요.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기점을 찾는 모형을 제시해서 공식을 만들었는데, 자, 우리가 컨버스 나온다 그랬죠, 올해? 그럼 A가 매장이 1000이고요. 자, B가 이제 크기가 9000이에요. 그럼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똑같으면 중앙에 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분기점은 상권의 경계점이에요. 분기점은 상권의 경계 지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만약에 A와 B가 크기가 같아요. 그럼 어디로 오겠어요? 중앙에 오죠, 중앙에.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희한하게 얘가 봤대. 자, 1대1로 여기가 100명이면 50명, 50명 가는 게 일로 쏠려져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에 대한 구매력이 그냥입니까? 유인력이 같습니까? 같은 지점을 얘기를 해요. 자, 따라서 1대1.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그게 안 보여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서로 다르다, 같다.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인력이 똑같은 지점이 분기점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테마 특강을 하지 않은 것들을 좀 더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됐어요. 그죠? 그럼 좀 기억 이해하세요? 그럼 흡입력이 서로 틀리다, 같다? 같죠. 그러니까 끌어당김이 같은 거예요. 분기점이.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자꾸 강의 시간 했는데 시험 문제 기출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 이점이 우리 계속적으로 눈에 안 들어온 게 된 거죠. 그죠? 따라서 1대1. 그러니까 흡입력이 똑같은 지점이 분기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1번. 입지 조건과 토지용의 집약도가 같은 경우라도 입지견은 다 틀리죠. 모든 사람의 공통 생기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많이 했었고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점포 간에 상황 안에 서로 준둥배 배분하는데 배우지가 조고라는 단어가 있죠. 조고에 또 하나 붙여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시장에 나올 수 있거든요. 시장이 조고라는 것은 도심에 점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집심에 피자가게가. 그런가요? 그럼 분산입니까? 이건 집심입니까? 집심이에요. 그러면은 멀리 있어도 가요. 그럼 교통비 탄력성이 오히려 작습니다. 작다는 거는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도 못 줄여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에 교통비의 탄력성이 큰 경우에요? 작은 경우에요? 작은 경우 집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가요? 아마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족구에 지읒 들어가죠. 큰 애 지읒 들어가요? 작은 애 지읒 들어가요? 분산에 지읒 들어가요? 집심에 지읒 들어가요? 그렇게 잡으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안 나왔는데 이게 안 나왔다고 안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 공업입지론의 레시라는 학자 아시죠? 레시. 수요를 강조한 학자. 그 학자도 안 나왔다가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우리가 무조건 안 하면 안 되고 한번 보셔야 되는 내용이죠. 아시겠죠? 자, 갑니다. 제 요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시면은 입지 파트로 갑니다. 자, 크리스탈러와 허플 한번 보죠. 크리스탈러와 허플을 보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크리스탈러 이론을 먼저 볼게요. 페이지로는 43이 있죠. 43 갑니다. 이것도 아직 안 떴는데 보시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거시적이에요. 미시적이다, 거시적이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분포. 그러니까 소비자가 분포하는 소비자 계층 간에 끌어당기는 걸로 봤어요. 중심지 계층 간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중심지 형성 과정이죠. 그래서 미시적이다, 거시적이다. 넓게 본 거죠. 근데 밑에 허프를 보시면은 허프는 조금 미시적으로 들어가요. 소비자 행동이나 개성. 그래서 허프는
어떻습니까? 소비자의 분포예요? 소비자의 개성이에요? 개성이나 자 거기 보시면 행동이라는 게 있죠. 행동 태도. 그 미시적으로 본다는 거니까 우리가 얘는 나무 전체 숲을 보면 그 안에 나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소비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럼 다시 갈게요. 크리스탈러는 무슨 쪽? 허프는 미시죠.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어렸을 때 직접 있었던 일인데 자 돌잔치를 어떤 놈이 해요. 그래서 을돌이가 하는데 시골에서 어떤 분이 올라와서 야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상황인데 남자애니까 딱 보고 어머 그 자식 거시기가 크네 이렇게 합니다. 그럼 크리스탈은 미시적이에요 거시적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 수강생들이 만들어왔는데 자 다음에 미시족 히프가 좀 나왔죠 그죠? 그래서 허프는 미시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탈로는 거시 허프는 여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일리의 이론에 두 도시를 모델로 분기점으로 언급하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네일리는 그냥요 두 개 도시예요. 그 제가 그래서 인구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했죠? 두 개만 나왔었어요. 근데 허프는 달라요. 허프는 여러 개로 갑니다. 매장을. 그렇지만 분기점을 다루진 않았어요. 뭘 다루지 않았다? 분기점은 네일리랑 컨버스만 다뤘죠. 아셨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동영상을 들으신 분도 여러분들 좀 넓혀보라고 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도 이제 일단은 제가 보장하는데 이것만 잡으시면 60점 넘어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만약에 여기서 다 내게 되면은 만점 나오고 나 공부 안 해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긴장을 하라고 모의고사를 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가 작년에는 개론이 어려웠어요. 근데 올해는 민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선생들이 욕을 먹어요. 작년에는 누가 먹었을까요? 개론. 올해는요? 민법. 올해는 저희가 좀 편합니다. 그죠? 어떤 강사라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시장상이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진짜 어렵게 나온다라는 보장하에서 모의고사를 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보는데 보통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난이도를 조정해서 뭐 자기가 좀 한 2회 때 모의고사에서 한 5점 정도 올리시면 됩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나요. 2회 모의고사가 좀 평균이었어요. 2회, 두 번째 모의고사.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렵게 떴다. 어렵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그 지금 제가 해커스라는 데서 강의를 하면은 거기는 이제 수강생이 많잖아요. 평균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38개 나왔는데 자, 지금은 요걸 봤더니 33개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면 한 5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만약에 20개 맞았어. 그럼 5개 더 드시면 돼요. 왜냐면 난이도가 높게 나왔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이제 왜냐면 하도 난이도 조절을 제가 밀당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이 빠져 계시죠. 다시 갑니다. 저를 믿으시면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보시면 60점 맞아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하도 얘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 막 지금 32번까지 내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평범한 게 33번이에요. 33번도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2번 같은 경우는 그냥 공부를 해서 된다는 것이지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 갖고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모의고사는 그냥입니까? 난이도가 있습니까? 있어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가 딱 시험에 적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밀당을 해서 2회 때 자본주에 했던 게 가장 평균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테스트를 해봐도 2회 때가 좀 점수가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2회 때 수준에 좀 평균적으로 가니까 시험 문제 2회 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갈게요.